연일 이어진 한파 속에 생계가 어려운 가정은 더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정책이 추이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불경기로 가게 문을 닫고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부인의 잇따른 유산과 출산 후 빈혈 때문에 직접 육아를 맡다 보니 분유와 기저귀도 사기 어렵게 됐습니다. 긴급 지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밀렸던 공과금이라든지 그리고 애 들어가는 이제 뭐 양육 예를 들어서 뭐 분유값이나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군 복무를 하게 된 20대 B 씨는 당시 아내도 둘째를 임신해 어려운 처지에 400여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거나 화재,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농어촌 기준 7,250만 원 이하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700여 가구에 76억 5천여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폈습니다. 본인들이 저희 군에다가 신청을 하신다거나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발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별로는 생계 지원이 6,600여 가구 39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연료비와 의료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 군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긴급복지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